지금부터 파워레인저 실버가 쓰는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버가 변신할 때 쓰는 무기고요. 이걸 뒤집어서 손목에다가 딱 댑니다. 그 다음에 이 찍찍이가 바깥에 있는 부분으로 딱 해준 다음 이 부드러운 부분으로 까칠한 부분을 딱 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이 옆에 있는 은색깔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뚜껑이 딱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스위치를 켜주고요. 이 파워레인저 로봇 모양의 것을 눌러주고요. 이거를 돌려주면 하면은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출동 시스템에 했을 때는 이런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에이더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폴리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상으로 실버가 쓰는 변신용 휴대폰은 끝났고요. 이제 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기는요, 이 손잡이와 똑같이 하고요. 이 여기 있는 스위치를 켜주고요. 그럼 여기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막대로 변신시킬 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펴줍니다. 그러면 이게 길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고 땅바닥에 이 부분을 땅바닥에 대고 계속 눌러줍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 소리는 보물을 찾았다는 소리인데 이걸 맞출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이건 좀 더 멀리 그리고 이 정도면 딱 여기 보물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총으로 바꿀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버가 쓰는 무기도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